가톨릭 사제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 그를 향한 시선이 엇갈립니다. 여러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기뻐하지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돌아오는 거 기뻐한다 하시면서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그냥 강의를 강론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잘하고 좋게만 볼 수밖에 없지 이제 그래. 굉장히 순수했던 애들인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한테 복종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구나. 악마는 정말 악의 한계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면 신부가 된 지금까지도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를 따라간 후 소식을 끊어버린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파면 신부가 전달한 수상한 메시지를 충실하게 따른 사람들. 그들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집과 땅을 바쳤습니다. 작년 6월 말에 한 성당. 사랑받는 아내, 친구 같은 엄마, 그리고 신심 깊은 가톨릭 신자였던 고 김혜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엔 의문이 가득합니다.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는 거의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좀 유난히 어머니에 대한 애착도 컸고 되게 많이 친했고 어머니도 표현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막 어린 왕자 왔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아들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엄마 애선 씨. 사랑받는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되게 부족함 없고 화목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때 그냥 사회생활을 같이 하시니까 아버지랑 약간 좀 동료처럼 서로 일 얘기도 고민을 얘기하고 뭔가 서로 조언도 해주고 둘 다 직장 생활도 되게 승승장구하고 계셨고 그리고 뭐 셋이 뭐 여행도 엄청 많이 다녔고 어떤 때는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옆에 그 누워있는 걸 보면 내가 대체 어떤 좋은 일을 했기에 이렇게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완벽해 보였던 가족. 고 김혜선 씨 가족을 불행에 빠뜨릴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른 나이에 이제 돌아가신 것도 너무 이제 슬프지만 그것보다 정말 훨씬 힘든 게 그 과정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본 게 11년 만에 본 거죠. 10년 넘는 시간이 저는 10년의 시간을 이유를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영문도 모른 채 이제 혼자 제 정신이 썩어가고 있었거든요. 도현 씨는 강원도 인제 군부대 입대 후 면회를 온 엄마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른이 넘은 아들은 엄마 애선 씨와 11년간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국내 한 의류회사 최초의 여성 임원이었던 애선 씨는 회사 지사 설립을 위해 뉴욕으로 갔습니다.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사와 육아에 빈틈이 없었던 아내를 위한 남편의 배려였습니다. 저는 뭐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게 이 여자는 저보다 능력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근데 단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능력을 저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제대로 발휘를 못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사랑하는 게 아닌 거고 또 그 여자한테도 평생 후회로 남을 수가 있다. 금융계 자회사의 사장에 오르기까지 아내의 헌신에 미안했다는 남편. 애선 씨의 뉴욕행은 마음만큼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초기에는 많이 극복을 했던 것 같고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간다면은 거의 한 천일 정도를 그렇게 단 하루도 안 빼놓고 미사를 가고. 그런데 미국으로 간 애선 씨가 변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두 통의 전화 통화만 할 뿐 가족과 만나는 것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때로는 전화로 때론 이메일로 만나자고 부탁을 했지만 그때마다 말을 돌리며 피했다는 애선 씨.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거듭되자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어머니 미국으로 찾아가겠다고 정말 수십 번을 이메일로도 물어보고 전화로도 물어봤어요. 좀 본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가서 좀 보자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말을 돌리세요. 아 그래, 근데 지금 뭐 엄마가 다음 달부터 출장이나 이게 너무 길게 잡혀 있고 지금 좀 회사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뭐 그 일단은 몇 달 뒤에 얘기하자 이러고 넘기시고 항상 그런 식인데, 저는 그때부터 좀 약간 직감을 알았던 것 같아요. 뭔가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조금씩 들었어요. 남편은 우울증 약까지 복용해야 할 상황이 됐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애선 씨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게 어느 순간 전화를 아예 안 받아버릴까 봐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더 푸시를 하면은 전화까지 아예 번호를 바꿔버린다거나 끊어버릴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받을 때도 되게 뭔가에 쫓기듯이 받고 받아서도 빨리 끊으려고 그러고 하니까. 2022년 10월쯤이었습니다. 애선 씨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후 착신정지가 된 전화기. 대사관과 경찰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가족은 드디어 애선 씨를 만났지만 그녀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대화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완전 반신창이었거든요. 막 여기 혹 다 튀어나오고 진물 나오고 있고 그냥 실감이 안 났어요. 실감이 안 나고 그냥 뭐 계속 하루 종일 울었고. 그런데 가족이 애선 씨를 만난 건 뉴욕이 아닌 서울의 병원이었습니다. 한 2, 3주 동안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뭔가 이 상황을 알아보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게 그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옆에 어머니가 누워 있으니까 1분 1초라도 옆에 또 같이 있으면서 눈 한 번이라도 마주칠 수 있을까 이렇게 있었던 거죠. 작년 6월 10일 애선 씨가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물었지만 가족에게 돌아온 반응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욕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어디 뭐 이런 같은 경우를 봤냐고 이러면서 진짜 기분 뭐 더럽다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봉사하고 좋은 뜻으로 한 일인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버럭버럭 화를 내고 저희는 죄송하다고 그냥 저희는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다 그래서. 2021년 이후 애선 씨가 주로 있었던 곳은 미국이 아닌 경기도의 한 양로원. 그곳에서 그녀를 보살폈다는 사람들이 영상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내가 2년 전부터 봤는데 알리고 싶지 않았고 이번에 재발했는데 내가 원해서 수술을 선택하지 않았어. 잘 보살펴주고 있으니까 내 걱정 말고 뭔 일 있으면 연락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 애선 씨의 마지막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유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옷만 가득했던 가방에서 발견된 작은 수첩이 시작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구석에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안주머니에 여기에 이렇게 수첩이. 애선 씨가 사용했던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속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동안 그녀가 어떻게 지냈는지, 가족과는 왜 만날 수 없었는지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3천 통이 넘는 이메일 속 어머니는 가족이 평소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생필품을 살 때는 물론 아들과 만나는 것, 병원 치료를 받는 것까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컴퓨터로 이제 그거 해보다가 얘가 갑자기 아빠 막 하더니 엄마를 죽였어 그런 거예요. 얘가 첫 마디가. 김혜선 씨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수첩입니다.
여기에는 고 김혜선 씨가 평소 이용했던 거의 모든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어머니 애선 씨의 지난 11년간의 행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이메일들을 읽어본 아들 도현 씨는 어머니 애선 씨의 사망 과정에 누군가의 지속적인 관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선 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상대입니다. 저희 PD수첩은 애선 씨가 지난 11년 동안 가족보다 더 많은 연락을 주고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애선 씨가 사망한 지 약 8개월. 3천 통이 넘는 메일을 3번이나 정독했다는 아들은 메일을 읽다가 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엔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메일 속에는 육정을 끊어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육정이란 지인은 물론 가족과 소통하고 만나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그것을 죄악시하고 있었습니다. 애선 씨가 겪는 고통의 원인이 아들이라고도 했습니다. 거기 노골적으로 나와요, 내용에. 걔네가 아들하고 연락 못하게 한 게.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너무 슬프고 화도 너무 많이 나고. 애선 씨는 지난 10년간의 병원 진료 기록도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그 치료 과정도 수상했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뉴욕의 한 병원을 방문한 애선 씨는 난소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밀 검사를 서둘러야 했지만 애선 씨는 누군가에게 병원 진료 허락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기 애선 씨의 이메일입니다. 고통이 점점 심해지자 상대방에게 병원 허락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병원에 의지하는 마음을 없애라는 답장을 받은 후 기도에 매달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프다는 내용을 계속 보냅니다. 이메일로. 그랬더니 그쪽이 그 일당들이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제 몸이 아픈 것일 뿐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의사 병원을 다니지를 마라. 예. 그렇게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난소암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암세포는 복부 다른 장기들로 전이된 후였습니다. 그 후 2021년 10월 암이 재발하고 사망 직전엔 뇌의 절반까지 암이 전이된 상태로 고통에 시달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애선 씨의 건강 상태는 어땠을까? 보통 뭐 진료를 보는 게 6개월 뒤에 6개월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을 텐데요. 암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뭐 한 달을 넘기지는 않죠. 제일 중요한 거는 2019년 12월에 처음 암을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암에 대한 진단 그리고 빠른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일단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암 진단 후 정밀 검사나 수술이 늦어진 것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고요. 2019년 12월에 암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수술했으면 지금보다는 예후가 훨씬 더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죠. 암은 정밀 진단을 통해 전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암 진단 이후 추가 검사가 늦어진 애선 씨는 이 시기에 암 전이가 가속화됐을 거라는 게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환자분은 굉장히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런 시기에는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보통 마약성 진통제나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하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환자분은 이제 병원에 한 일정 기간 동안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들을 다 온전히 몸으로 받으셨을 것 같고요. 아마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기 애선 씨의 이메일에는 봉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육체적 고통은 아들과 연을 끊지 못한 탓이며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선 봉헌, 즉 돈을 바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애선 씨의 예출금 내역서를 살펴보면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암 진단 이후 한 사회복지재단에 거액이 이체됐습니다. 게다가 봉헌이 지시된 날짜 즈음엔 다시 현금 2억 원이 출금됩니다. 선은 1억대였는데 외국계로 옮기면서는 미니멈은 3억대에서 시작했다고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연봉을 따져봤을 때 미국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거의 뭐 미미한 금액이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미국에 있을 때
뺏긴 돈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당시 미국 유명 의류업체 수석 부사장이었던 그녀의 연봉은 4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 그녀의 행적에는 수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이틀 후 모든 재산을 바친다는 유서를 작성합니다. 죽음을 준비하기엔 이른 시기인데도 한 번 작성한 유서를 누군가와 주고받으며 수정 작업까지 거칩니다. 좋은 뜻으로 재산이 10억이든 20억이든 50억이든 어머니 좋은 뜻으로 어디 기부하신 거면 저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번 돈이고 어머니 돈인데 원하는 데 쓰시고 간 건데 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악마들이 갈취해 간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어떻게 이해해 보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죽였잖아요. 치료를 못 받게. 그리고 근데 이거는 용서할 수 없죠. 누구라도. 애선 씨가 자산을 기부한 곳으로 추정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메일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녀는 이곳을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암투병 중에도 공동체의 허드렛일을 하며 그 내용을 세세하게 보고했습니다.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입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부터 치매 노인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까지 두루 갖춘 사회복지법인으로 여느 법인 모습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람은 김모 씨. 혜선 씨가 10여 년간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인물 중 한 사람도 김모 씨. 동일 인물입니다. 그는 누굴까요? 혜선 씨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김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시설 외에도 용도를 알 수 없는 시설까지 소유하고 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양평과 화성,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중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시설을 찾아가 봤습니다. 주변의 다른 건물과는 달리 이곳은 외부와 교류가 없는 듯 했습니다. 여기요? 수도원 맞나요? 아니에요. 김혜선 씨 수첩을 보니까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뭘 한다고?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네. 그 김 씨 관련해서 예? 김 씨는 전직 신부였습니다. 용산구 A 성당. 김 씨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주임 신부로 있던 곳입니다. 또한 애선 씨와 가족이 다니던 성당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임 신부로 일하셨다길래 그래서 신도분들께서는 기억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아, 너무 예전에 하셨던 분.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고 네, 네, 네. 그분 그리고 신부님도 아니세요, 지금. 며칠 나가셨잖아요. 안녕하세요. 아직도 주임 신부였던 김 씨를 기억하는 신자들은 많았습니다. 그 방송국에서 굉장히 마음이 착하시고 저 좋은 신부님들 내 경우는 너무 어떻게 말하면 좋았어. 네, 맞아요. 신앙생활 되는 이렇게 대단하시고 좋은 신부님을 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왜 나가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시하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에 적극적이었던 애선 씨 가족은 파면 신부 김 씨와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 신부가 재직하고 있을 때 성당이 훨씬 신도도 많아지고 되게 활력이 많았어요. 그 김 신부가 이렇게 좀 교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연예인도 오는 경우도 있었고 엄청 그 연령대도 다양하고 신도수도 제일 많았고 신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 김 씨. 그러나 신자들에겐 이유도 알리지 않은 채 스스로 사제직을 관두고 사라졌습니다. PD수첩은 김 씨의 그 이전 행적부터 궁금해졌습니다. 1993년 사제 서품을 받은 후 2001년부터 5년간 주임 신부로 첫 사목 활동을 했던 관악구 비성당. 이곳에서 파면 신부 김 씨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대 천장을 아치형으로 해서 103위 성인화를 거기에 그리게 했는데 모사하는 과정에서 김대건 신부님을 자기 사진을 주면서 내 사진 이 모습으로 김대건 신부님을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분 실제 일을 했어요. 진짜 뭐 이름이나 화가인지 어디 작품을 어디서 또 했는지는 모르죠. 그냥 데리고 오셔서 여기서부터 작업을 하신다고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한국 최초 사제이자 순교자인 김대건 신부. 김대건 신부의 얼굴을 김 씨의 얼굴로 바꿔 그리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김 전 신부, 그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있었어요. 세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외부에서도 신자들이, 이 추종하는 신자들이 꽤 왔었다고 해요. 본당 신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점 삼아서 그런 추종자들이 왔던 거고 성당 내 새롭게 생긴 추종자들도 생겼겠죠. 그를 유난히 따르던 일부 신자들은 그가 성당을 옮길 때마다 함께 이동했다고 합니다. 김 씨를 따라간 딸을 찾는 가족이 있습니다. 박태환 씨는 10년이 넘도록 딸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착한 딸이 사라진 건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독해졌나.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낳은 자식 버리고 또 저를 낳아주는 부모 다 버리고 그냥 하느님 아버지하고 찾는 놈이 어디가 있겠지. 차라리 죽었으라면 죽었더니라는 건데 이건 그렇지도 않고. 박태환 씨 가족은 김 씨가 주임 신부로 있던 비성당의 신자였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화목했던 가족. 딸과 사위는 성당에서 만나 결혼했고 그들의 세 자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 성당에서 지금은 파면 신부가 된 김 씨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거 행복해요. 집 하나에서 저는 2층에서 살고 저희 때에서 밥이나 같이 먹고 무슨 애들도 말 잘하고 그러니까. 에? 딸 가족과 함께 3대가 살던 서초구의 주택. 박태환 씨가 하나뿐인 딸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마련한 집입니다. 하지만 김 씨를 만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니 갑자기 내가 살던 집이 먼지 하나도 없이 다 없는데 그거 얼마나 황당해. 내가 신던 구두 한 커리도 없으니 말이게. 막는 식구가 다 없어졌는데. 당장 살 집마저 급매로 팔아버린 채 세 자녀를 데리고 김 씨를 따라간 딸. 다행히 셋 중 두 명의 손자 손녀가 현재 공동체를 벗어난 상황입니다. 도망쳐서 얼마나 반가운지 말이게. 아, 오죽하게 도망갔겠느냐, 이게. 아무것도 없이. 아, 그림이 큰 희망을 준 거예요. 그림이 도망쳐와서. 공동체에 대해 함구하겠다는 각서까지 썼다는 박태환 씨의 손자 권우진 씨는 파면 신부 김 씨와 함께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 주소 좀 기억하세요? 기억나. 옆에 놀이터 있었어요. 네, 반지하 입구 1층 입구 2층 있는 네, 네, 대문 입구. 우진 씨는 어머니가 변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돌아가시 전까지만 해도 되게 화목했다고 느꼈어요. 그때까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시면서 종교적으로 많이 기대를 하다가 그 이걸 통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됐죠. 아버지가 뇌종양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에 의지하던 그때 김 씨가 주임 신부였습니다. 집을 봉헌한 걸로 알고 있어요. 누나는 거기 보내고 저는 미국에 보내고 또 어딘가로 보내고. 그녀는 왜 신부 김 씨를 따라갔을까요? 감마선 치료하지 말라 했는데 감마선 치료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거다. 엄마가 말 안 들어서 네 남편이 죽은 거다. 이런 죄책감을 엄청 가지고 계세요. 뭐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네 남편이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사별에 힘겨웠을 우진 씨의 어머니. 신부 김 씨는 신자들의 상처를 이용했던 걸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취약해지는 순간이 있고요. 예를 들면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어려운 일이 경험하거나 또는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무너지기도 하고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 누구나 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누가 이용을 하려고 한다면 너무나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1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온 애선 씨에게도 비슷한 정황이 있습니다. 신부 김 씨는 평소 애선 씨에게 아들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부모, 엄마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자식의 이제 진학이라든가 양육 이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제일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다 가족들 간에도 걱정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어머니가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영향을 미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뭐 다치고 큰 일이 생길 거다. 김 씨는 신자들의 약점을 어떻게 파악했을까요? 애선 씨 가족은 그의 고해성사 방식을 의심합니다. 원래 이제 고해성사는 신부가 신자를 안 본 채로 봐야 되거든요, 암시라서. 근데 신부는 뭐 자기 방으로 불러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그때 고해를 시킨다거나 개인적으로 시켰어요. 거의 매일 고해성사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특히 자기가 가깝게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해성사의 장점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해를 해야만 죄가 사해지고 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떤 뭐 안 좋은 일이 안 생길 수 있다. 고해성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보통인데요. 파면 신부 김 씨의 고해성사 방식은 문제가 없을까? 사실 고해성사는 고해 신부 가능하면 고해 신부가 자기가 아는 신자들 고백성사를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칸막이를 쳐놓고 상대방을 모르게 하고 그리고 고백성사를 들은 거를 밖에 나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비밀을 준수를 해야 돼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기 안에 있는 얘기를 다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럼 그 다음에는 통제를 당하는 거죠. 우진 씨가 파면당한 신부 김 씨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썼던 메일입니다. 지극히 사소한 일까지 반성하는 생활. 이렇게 신자들에게 반성과 보고를 시키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 공동체의 이 핵심이구나. 이게 통제하는 방식이고 운영하는 방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속적으로 고백성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힘들어하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보를 기반으로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일상과 행동을 내가 다 파악하겠다는 것. 내 삶이 그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고 끌려가는 거죠. 그게 정서적인 집의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가톨릭 교계에서 파면된 후 김 씨는 미국에서 다시 신학대학에 입학했고 우진 씨도 그와 함께 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기도, 이제 노동, 공부 요 세 개 말고는 허락된 게 없었어요. 어디 외출도 자유롭게 못하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고 신부님을 모시는 입장이 돼버렸으니까 아침 식사도 차려드리고 청소도 하고 장작도 패고 군대 손님이랑 같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네. 공동체를 경험한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진아 씨도 파면 신부 김 씨의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공동체는 다 그런 식으로 뭔가를... 네, 허락받아요. 모든 행동을? 네. 만약에 감기에 걸렸어. 나 쌍화탕 못 사 먹어요. 뭐 성모님이 뿔에 뭐를 섞어 먹어서 다 그거 먹어요. 공동체에선 가톨릭 정통교리와는 다른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메시지입니다. 자꾸 메시지들이 어디서 떨어져요. 잘 살고 있는데 메시지가 왔대. 뭐 나쁘게 얘기하면 막 무당들이 이렇게 신과 교섭하는 것처럼 이쪽 세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의와 통교가 이루어져요. 현실을
보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고 쓰는 사람도 있고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여자애는 막 그림을 그려. 걔네들의 영혼은 너무 순수해서 천사들이 주는 그림도 그리고 한다. 공동체 안에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모의 계시를 받아 그렸다는 그림 메시지가 신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애선 씨는 아들을 만나는 것도 병원 치료를 하는 것도 죄악시했습니다. 성모님을 열심히 따르는 길이 예수님한테 열심히 가는 길이라고 믿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뭐 성모님 얘기 주로 하세요. 뭐 성모님이 날더러는 뭐 하래 뭐 이런 얘기들? 먹고 마시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 고 김혜선 씨가 받은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언뜻 보면 아이들이 장난삼아 그린 그림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성모님의 이름으로 애선 씨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는 어조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아무런 거부감 없이 따르면서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맡겼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서 타인의 심리를 지배하고 조정하는 가스라이팅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누군가에게 행동, 생각, 정보, 감정 등을 통제당한 사람들이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란 어려웠을 거라고 말입니다. 더구나 가톨릭 신부와 신자라는 특수관계는 이 지배와 통제를 더 공고히 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정말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일까요? 서울의 한 아파트, 파면 신부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 중 핵심 인물들이 생활했던 곳입니다. 공동체의 메시지는 주로 이곳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주 흉성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뭐 수도 없이 왔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그분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집에서 지명을 해주셨어, 마태로. 신부님께 세례를 받았네요. 아니,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이 거주했던 곳. 진아 씨도 이곳에서 그녀를 만났다고 합니다. 갔는데 여러 자매님도 있고 어머니라는 사람을 뵀어요. 김 씨라고 하죠? 눈을 본 거죠. 근데 거기서는 거의 추앙받는 존재여서 뭐지? 신부님한테 의심스러워서 많이 물어봤어요. 그때 신부님이 성인이 되실 분이다. 김 씨가 모셨다는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메시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애선 씨의 수첩을 보면 공동체 사람들이 그녀를 얼마나 추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모 마리아로 여기고 성모와 동일하게 생각한 듯 합니다. 뭐 사슴들이 고개를 숙이고 말 안 들으면 진짜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말 잘 들어야 된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안에서 조금만 영적으로 흐트러지거나 생각이 잘못되거나 이런 메시지가 떨어진대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은 이제 막 매달리고 울고불고 그래서 그 엄마가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비는 거를 저는 처음 봤고 파면 신부 김 씨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졌다는 그녀. 아니에스라는 세례명을 가진 가톨릭 신자. 그녀가 처음 나타났다는 성당을 가봤습니다. 아니에스라는 자매님이 저희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안진도 받으셨는데 제가 그 이상은 알 수 없게. 김 아니에스에게 세례를 준 신부를 만났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김 아니에스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 있을 때 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 연단이 뭐 관절에도 다니고 저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꿈 얘기를 다 한다고 해서 별명이 꿈 아니에스라고 해서 꿈 아니에스. 꿈 아니에스라 불린 그녀는 스스로를 하늘의 계시를 받는 특별한 존재로 여겼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가끔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저한테 꿈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 꿈을 꾸는데
저희가 하느님께서 저희한테 계시를 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건 아니야. 그 꿈이 꿈이다. 못하게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면서 조그만 그 꿈을 풀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꿈으로 계시를 받는다며 주위 사람들에게 꿈풀이를 시작한 김아니스. 주임 신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 수초 뒤에 뭐 시설에서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저쪽에 찾아서 해야 되지만 그는 이제 신경을 안 썼지 사실은. 김아니스는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2000년대 초반 강원도 속초에 나타났습니다. 지역 성당으로 교적을 옮긴 그녀는 얼마 가지 않아 성당 출입이 금지됐다는데요. 아니스라는 분을 혹시 아세요? 그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당에를 갔다가 아마 그 사람이면 성당에는 신부님들이 차단했을걸요? 우리 저희 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거긴 아닌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했었어 그전에. 김 아니스를 기억하는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평범한 신앙생활과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근데 송모상을 미사일 저 갖고 들어왔어 미사일이라. 아 송모상. 의자 앞에다 놓고. 그 송모상은 거의 이만큼 큰 거야. 차이가 맨날 씻고 다니고 미사일 올 때도 요 앞에다 갖다 놓고 미사일이고. 왜 얼마나 열심한 사람이라고 했는지 생각이 난 거를. 항상 성모상을 들고 다녔다는 김아니스. 그녀의 곁에는 밤색 단체복을 입고 시중을 드는 젊은 여자들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당시 김아니스와 추종자들이 머물던 곳, 이곳에 성당 신자들을 초대하기도 했다는데요.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 이래갖고 그 딸들이 전부 주방에 들어가서 같이 일들을 해서 아주 공손하게 그냥 그렇게 공손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뭐 좋은 상을 이렇게 쫙 교자상을 펴놓고 음식을 뭐 상이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했어요. 쫙 내놓고는 우리를 먹여요. 그러니까 자꾸 끌어들이고 저희 집에 가서 밤내기고 기도하고. 선생님만 간 게 아니고 보통 성당에 다니시던 분들 많이 이렇게 가셨어요 그쪽으로? 많이 갔었지. 그러고 다 나왔어요. 근데 거짓말만 들었어. 속초에서도 김아니스의 추종자가 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저 파란 집이 속초에서 돼지도 치고. 아, 예. 성당에서 김아니스를 알게 된 고 씨는 남편 그리고 세 딸과 함께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저기서 다 다친 거지 뭐 눈도 다치고 너무 뭐 이거 다 거기다 있는 거는 다 갖다 바쳤어. 저 앞에 논도 있었는데 다른 곡들이 그 밭도 그 좋은 거 다 갇힌데 그래 다 안 먹는 거예요. 김아니스의 소유로 변경된 고 씨 부부의 땅.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과 땅을 버리고 공동체로 들어간 고 씨 부부. 고 씨에게도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큰딸이 경찰 부모랑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머시마를 낳았어. 머시마를 낳는데 애가 자폐층이지. 그러니까 걔를 고친다고 그 저기에 빠진 것 같아. 여러분들 여기서 퍼놓은 이거를 다 갖다 키운 거예요. 바람이 떨어져서 그렇게. 아. 이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심어놓고. 원래 없었는데. 없었던 건데. 한 마을에 살면서도 주민들과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공동체 사람들. 고 씨 부부는 친척이 찾아와도 외면했다고 합니다. 철문을 두드리면 욕을 하고 이렇게 안에 있으면서 왜 안 나왔는데 나머냐고 얼굴이라도 좀 보자 그러면 큰아버지가 그러는데 안 나와요. 어머니 집에서도 안 가는 사람이 뭐. 누구 엄마가 돌아가셨나? 엄마가 친정엄마 안 갔어요. 김아니스와 파면 신부를 따라간 신자들이 고립된 생활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속적으로 가족관계 단절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정보가 차단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 갈등 가족과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가족과의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피해자들이 신도들이 기댈 언덕은 즉 사이비 종교 교주나 간부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죠. 파면신부 김 씨는 신도들의 고해 성사를 듣습니다. 김아니에스는 꿈 메시지를 내립니다. 그것은 곧 아이들의 그림으로 신도들에게 보내집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이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아니스랑 전신부랑 대화를 하다가 전신부가 어머니 통장을 보면서 어머니 통장은 돈이 마를 날이 없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딱 정신이 트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뭐 그림 메시지라는 것도 이상해 보이고 뭐 꿈 얘기하는 것도 이상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죠. 아무리 그녀가 고상한 모습으로 그리고 성스러운 공간에서 천주교적인 용어로 모든 것을 덮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이 돈을 탐닉한 그리고 피해자의 가정을 파괴한 그 이상도 그 안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김아니에스와 파면신부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동산과 개인 부동산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그 부동산 중에는 신자들이 봉헌이라는 이름으로 증여한 땅도 있었습니다. 김아니에스는 작년 10월 20일 사망했습니다. 지금은 파면신부 김 씨가 그 뒤를 잇고 있는 듯합니다. 김아니에스가 사망하기 전 그녀의 부동산 상당 부분이 김 씨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제 애선 씨의 사망 의혹에 대해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파면신부 김 씨뿐. 혹시 그러면 신도 거기 계세요? 거의 대표님이시잖아요. 아, 가끔씩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어디 네. 있지는 모르겠어요. 애선 씨가 2억 원을 봉헌해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공동체의 한 건물. 공동체의 실질적 주인 김 씨를 이곳에선 만날 수 있을까? 지금 씨를 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쉽게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렸는데 답변을 받지 못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가지고요. 좀 어려우실까요? PD수첩의 취재 요청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파면신부 김 씨. 취재 중단을 요청한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분들에 따르면 결국 김 씨께서 신부인 시절에 의도적으로 이분들을 김씨께 연결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게 전신부든 네네. 뭐 다른 분이든 연결이 돼서 이제 연을 내신 분들 중에 그게 그럼 실질적으로 네. 피해를 보신 분이 어떤 분들이시나 이거죠. 애선 씨의 가족이 품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일을 좀 보니까 항암 치료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 뭐 이런 형태의 지시가 있더라고요. 제일 좀 큰 문제는 뭐냐면 주로 이제 돌아가신 김 씨하고 이제 서로 의존하는 그러니까 의지하고 하는 관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혹은 그 내용 자체를 모르시는 분한테 취재를 하셔봐야 뭐가 나올 게 있을까요? 그러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고 김혜선 씨가 직접 설계했다는 가족 묘역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낸 시간 동안 애선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면신부 김 씨와 김아니에스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가족은 아직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도록 막는 게 엄마의 영혼을 내가 위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에서는 꼭 좀 어렸을 때 기억하는 모습처럼 행복하게 밝게 밝고 발랄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저희 PD수첩은 고 김혜선 씨의 가족의 주장과 수상한 메시지의 실체에 대해 파면신부 김 씨의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전화와 공문으로 인터뷰를 요청하고 국내는 물론 이탈리아 로마까지 김 씨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다수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김 씨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본 법인 관계자들 중 누구도 가스라이팅을 하여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도 외부 소통을 단절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믿음과 신앙 생활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11년 동안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다 죽음 직전에야 만난 가족과 아직도 딸과 손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에게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침묵은 의혹을 키울 뿐입니다.